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와이스 사나 양의 헤이세이 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이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일본의 전쟁 침략 역사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일본 장성을 비롯해서 천황은 전범이 맞습니다. 그게 제 역사를 운영하는 저의 기본적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고요. 이거를 절대 천황제 옹호나 일본 침략주의 당시의 제국주의로 옹호할 뜻이 없음을 미리 한번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트와이스 사나가 당시 글을 올린 같은 날 저희 나라의 총리이신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글을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헤이세이 시대를 마치고 레이와 시대를 연다고 언급을 하면서 아키히토 천황님이라는 인명도 사용을 하셨고요. 천황님이란 말도 사용하셨고 새로 오게 되는 레이와 시대에 한국과 우호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크게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같은 날 사나가 쓴 글에서는 이런 전체 일본으로 쓴그 전문을 해석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헤이세이 출신으로 헤이세이가 끝나는 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지만 헤이세이 수고했어요.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헤이세이의 마지막인 오늘을 산뜻한 하루로 보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일본 천황제라든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찬양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그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는 비롯해서 태양력을 쓰는 서력기원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송구영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호가 다를 뿐이죠. 사나가 한국에서 활동을 있다 한들 사나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연호가 끝나고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대한 소감문을 쓴것 자체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어야만 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일본은 연호를 쓸 뿐이고 우리나라는 쓰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 연호가 끝나가는 시대, 본인이 태어났던 그 연호를 사용하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에 대해서 송구영신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있었던 당시에도 히로히토 천황이라는 일본 천황이 존재했죠. 근데 일본 천황제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천황인 이제 뭐 퇴위했던 아키히토 천황은 125대 일본 천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가했던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전범이 맞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본을 대상으로 그런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관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역사 속에 제국주의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은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 아키히토 일본 천황은 그래도 뭐 전쟁 피해자 추모제에도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 아버지였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은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과연 크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송구영신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뿐이죠. 이 논란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또 비난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지금 트와이스 사나 그 논란에 대해서 제 역사 입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트와이스 사나가 글을 쓴날 같은 날 이낙연 총리 역시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고 레이와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남겼었고, 트와이스 사나 역시 그 같은 날 본인이 태어났던 헤이세이가 끝나고 레이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 하루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는 날을 맞이하자라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트와이스 사나의 글 전문에는 천황제나 일본 제국주의 이런 거에 대한 찬양의 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큰 맥락을 상기해 보면 송구영신, 지나간 시대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종의 소감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논란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거는 제 역사의 입장이고, 앞선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히로히토 일왕의 그 제국 침략주의로서 조선을 침략한 것, 그리고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에 대해서는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역사이고,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와이스 사나의 논란은 그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이 정도로 저희 그제 역사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